참석자분부터 저희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르점협회 회장 홍옥녀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가르점협회 수석부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가르점협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원안과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하식 그리고 정재희 공동위원장님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저기 뒤에는 저희들 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시회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들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난 9일 간호사 단체인 간호연대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언론에서 간호 인력 간 갈등으로 거론하는 쟁점 아닌 쟁점 사안입니다. 모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권익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장기 요양시설 시설장도 해서는 안 되고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서도 안 된답니다. 간호조무사가 뭐만 하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지난 7월 5일 장기 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시설장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같은 기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인정되었지만 간호조무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단체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자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설장이 돼도 괜찮지만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안 된답니다. 요양보호사 시설장인 센터에서는 일할 수 있어도 간호조무사 시설장인 센터에서는 일할 수 없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일해온 간호조무사가 1만 명이나 됩니다. 3천여 명에 불과한 간호사의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간호조무사에게만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서 시설장이 되었겠습니까?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런 비정상적인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간호조무사가 자기 직종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시설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단체가 시비를 건 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6일 간호조무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직종 중 하나로 포함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기여한 바도 없고 간호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역할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호사 단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문건강관리 사업 업무도 모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할 수도 있지만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 실무, 대상자 등록등과 같은 행정사무 업무 중에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15일 다시 심의하게 될 간호조무사 중앙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은 사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중앙회로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듯 우리 협회는 당연히 간호조무사의 중앙회로 법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표했을 뿐 간호계 전체를 대표한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함께 간호 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적 횡포의 압력에 밀려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현행 의료 관련 법령에는 간호조무사 정원에 대하여 간호사 정원의 일부 내지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현행 법령이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있음에도 법적 정원으로 보장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면 됩니다. 우리 협회는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정원과 구분하여 간호조무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법적 정원으로 명확하게 명시되고 더 이상 간호사 단체로부터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라는 게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얼마 전